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주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좀 방향성 없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쪽은 상승 시세를 유지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또 2차 전지 쪽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전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아침 상승분을 대부분 돌려놓는 모양새로 좀 마감을 했고요. 내일은 또 FOMC 발표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금리 동결에 예상이 점쳐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속의 종목 고민들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79번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생방송 중에 직접 걸어주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들 조금 더 가까이서 풀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해서 문자가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려고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뭐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테마가 생성되고 있는 이 시장이 그리고 이 테마들은 새로운 테마들이 아니죠. 과거에서 이미 한번 상승을 보여줬었던 테마들이 2차 상승 혹은 3차 상승에 자리들이 오고 있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셔야 더 좋은 추억 만들고 올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배고프신 현정 앵커님 랩하시던데 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조금 빨리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천천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가 접수를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좀 솔루션 찾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772-0279번입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접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신청을 받는 동안에 우리 시장 얘기 조금만 더 짚어볼까 해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좀 상승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연말 랠리 과연 오는 걸지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안 올 수도 보실까요?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나요? 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랠리가 안 와도 연말 랠리가 12월까지 산타 랠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산타 랠리 기간 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아도 그 다음 해 1월, 2월 달에는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랠리가 항상 그때에만 온다, 그때에만 왔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생각해 보셨을 때 아닌데 종목들 보면은 12월 달에 오히려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더 있었는데 라는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올해도 결국엔 8월 달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 지수와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던 거 한국알콜 시간에 상한가 갔었죠. 그리고 우리바이오 시간에서 6% 이상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장에 에탄올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지만 오후까지 끌고 가지 못했었죠. 마찬가지 우리바이오도 대마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를 상승시켰던 것이 아니라 어제 3시 20분에 체결됐었던 가격에서 2% 이상 더 주가를 빼서 3시 30분에 종가를 형성하다 보니 그만큼만 주가를 시간에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뭐지? 종목들이 다 내려가는데 그 와중에 주가가 시간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네? 라고 수급이 붙으면서 오늘 시가를 10% 이상 올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외에 워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금과 관련된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눌리는 게 당연하다.
엘컴텍이 20% 이상 올라갔었던 역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라갔을 때마다 매번 그 가격 구간이 고점이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로봇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관련주들은 언제부터였습니까? 7월 달부터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쏟게 만들었었던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이죠. 그런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많이 내려왔다. 이제는 바닥 구간이다. 그런데 이 바닥 구간에서 더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테마성으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해당 가격에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로봇 시장의 성장을 바라봤을 때 가장 맨 처음 우리가 주가를 로봇 관련주 이제부터 흑자전하는 거 아니야? 매출액 증가하는 거 아니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심리를 갖게 했었던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주 뭐였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올라갔었던 뉴로메카, 대동기어 같은 종목들은 왜 지금 조용하겠습니까?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순풍이 불어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로봇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 두산 로보틱스의 움직임을 분석하신 이후에 짝짓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혹은 제약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 AI 관련주들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수가 바닥을 다지면 지수가 상승할 때 항상 제약바이오주가 그 선봉을 섰다라는 거. 언제부터 바이오주 뉴스 나왔습니까? 10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나오면서 어떤 종목 할 것 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움직임이 결국엔 시장의 지수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때부터는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신용과 대주매매 물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진입되고 있는 자금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증가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왜겠습니까? 시장에서 지수가 이 정도 가격이면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지수가 다시 80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85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하는 게, 매수하는 게 적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그냥 레버리지 ETF 상품이냐? 아닙니다. 고버스로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다라는 판단을 해봤을 때 개인 개별주들도 어떠한 악재가 있지 않고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군들이라면 여러분들 기다리신 만큼 보상받아가실 수 있는 날 곧 돌아온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짚어봐야 됐을지 포인트들 함께 챙겨주셨고요. 저희가 잠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를 통해서 신청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문자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아래 문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시청자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와 문자 접수 받을 수 있는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중에 전문가님을 직접 통화로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번호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직접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바로 지금 신청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 상담 열어볼게요. 문자로 주셨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 매수가가 11,42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다라고 합니다. 아, 지금 많이 빠져서 조금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요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평균 단가가 너무 안 좋으신 상황에서 지금 고점 구간인데 과거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과거 차트로 봐도 조금 위험하신 상황이신데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는 게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으시잖아요. 이 종목은 비중을 동일 비중으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한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의료 AI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셀바스 헬스케어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바닥이 다져지는 구간이 어디쯤인지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토르기법의 자리에서 바닥이 다져지려고 하는 움직임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 제가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르기법이 떴던 자리는 7,200원입니다. 그러면 7,200원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9,000원대까지 낮추신 다음에 의료 AI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때에 본전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방법으로 우선은 탈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올해도 증가하긴 했지만 시가총액도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500억 정도, 1,841억인데 이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얼마 안 나온단 말이죠. 끼케야 올해 50억 좀 넘게 나올 텐데 그 상황에서 시가총액 대비로 했을 때는 크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뉴스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평균 단가를 낮춰놨었던 BEP에서 절반 이상 내가 추가 매수했었던 물량만큼은 덜어내시고 지켜보셔야 될 거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다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추가 매수 없이 기다린다고 했을 때 11,42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걸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트로 봤을 때 11,420원까지 올라왔었던 게 2016년입니다. 그러면 7년 전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매수했었던 가격을 기준으로 7년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탈출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투자를 진행할 것이냐라는 판단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첫 번째 상담 만나봤고요.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입니다. 모두 투어 여쭤보셨는데요. 16,500원 매수가에 비중은 10% 담으셨다라고 합니다. 모두 투어 오늘 종가는 15,990원 요 정도에 형성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아, 이분 역시도 빠져서 물려 있어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솔루션 주실 수 있을까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 관련주로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16,500원이라 그러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모두 투어를 보시면 차트에 선이 엄청 빼곡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들이 5년도 더 전에 만들어 놓은 선들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모두 투어가 지켜질 수 있는 가격들의 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600일 차트로 봤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바닥이 다져졌었던 가격 구간이 어디냐면 이 가격 구간이죠. 여기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됐었던 가격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행객들이 점차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뿐만이 아니고 해외로 여행을 가는 자국민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투어의 주가는 지금부터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18,500원은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18,500원을 넘어갔을 때 그 다음으로 있는 가격 구간은 23,000원대인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저항을 맞는 2만 1000원 가격대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것인지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주가가 내려올 때 다시 매수를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은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과거 시점으로 차트를 늘리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그 가격 구간이 바로 어디냐? 지금 설명드리는 16,500원 아랫단이란 말입니다. 14,000원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등만 기다리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냐는 걸 봤을 때 18,500원은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21,000원은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가격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18,000원까지 내려오고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라면 21,000원 가격대에서 물량은 절반을 덜어놓고 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18,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거기서 다시 5%를 추가로 매수하시고요. 내려오지 않는다면 23,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서 물량을 한 번 더 덜어내시고 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바라보시면서 남은 물량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하락에 대한 걱정은 절대로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걱정은 접어두시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다행입니다. 21,000원대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18,000원대까지 떨어질 시에는 5% 정도 추가 매수 그리고 23,000원대 나머지 비중 정리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25,000원대까지 바라보자라고 하신 만큼 조금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투어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 주신 시청자분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예. 상담 주셨을까요? 아, 일동제약이요. 일동제약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8,100원에 20%입니다. 18,100원에 20% 담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아, 예. 지금 좀 빠져서 약간 속상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여기다 또 오늘도 종가 쪽에서 또 갑자기 또 끌어내리대요. 어, 네, 네.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네.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네, 네,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아, 부분이 예. 가장 걱정되세요? 아니, 그냥 나이가 좀 많아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지켜보다가 샀는데, 뭐, 별로 빠지는, 다른 거 빠지는 거에 비해서 덜 빠졌다 그랬더니, 오늘도 갑자기 또, 끝물에 또 막 빼대요, 그래. 아, 끝물에 빠져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예.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종목인데요, 아버지.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예. 해야 되나 하고.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절대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일동제약이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예. 역사가 조금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약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잠깐 간략하게만 한번 봐볼게요. 예. 지금 매출액이 보시면은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근데 적자 영업이익이 21년도에 마이너스 555억에 22년도에 735억에 올해에도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 관망은 조금 있어요. 근데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이 되게 많이 느슨하죠. 그래서 더 기다려볼 수도 있는 상황에 18,100원이시면 매수 정말 잘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동제약을 48,700원에 궁금해서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 예. 네, 48,700원이면 엄청 높은 가격이잖아요. 근데도 저는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추시면 무조건 탈출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일동제약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만 먼저 보시고 주가가 점점 더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거를 따라서 주가가 내려가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오늘 시장 상황 괜찮은 것 같은데 장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일동제약은 내려가지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18,100원은 무조건 지켜지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바로 위에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핑크색 지지선이 있는데 그 지지선 가격이 18,570원이에요, 아버지. 예. 그래서 18,570원까지는 주가가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제가 볼 수 있는 가격은 일단은 25,0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단기간에 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과 기대 심리를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6개월 정도만 기다리신다면 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주가가 지금 너무나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일동제약이 상장된 이후로 9,280원이 최저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15,000원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봤자 10,000원에서는 엄청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방어가 될 거고 그러면 그 10,000원대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수익 실현을 하려면 주가를 올려야겠잖아요. 그 예. 올릴 때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1차적으로는 25,00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실 일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연배도 높으시고 좀 기다림이 좀 지루하시고 당장 수익을 내셔야 되고 현금으로 보유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다른 제시를 드릴 텐데 그게 아니시라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기억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으실까요? 아, 기다릴 수도 있는데요. 네네. 아이고 그냥 저 뭐야. 이제 잘 모르니까 계속 적자만 나고 있던 건데 네. 뭐 저 연구 개발비로는 많이 들어갔다 그러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냥 뭐 제약주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유 저 뭐야 많이 떨어지고 났는데 계속 괜찮을 것 같더니 갑자기 끊으려도 빼는 게 막 겁이라고 하니까 제약주가요 그래서, 아버지 그 예. 우리 막 이제 전문가들 나와서 시장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장 설명을 할 때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하락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제약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냥 같이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찌됐건 간에 아버지도 그러실 테고 저도 마찬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오면 그 돈을 빌려오는 게 조달금리거든요. 근데 그 조달금리를 해외에서 가져오면 해외에서 가져올 때 또 해외에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워낙 가치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방어해야 되는 그 주 의식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정부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를 방어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IMF 같은 어려움을 겪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이만큼 내려오면 지수는 다시 반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수가 올라갈 때 항상 그 선봉군에 섰던 것은 제약바이오주들이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동제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국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일동제약 마크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일동제약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일동제약은 기다리셔도 괜찮다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요, 그만큼 안 기다리셔도 돼요. 6개월 정도면 답 나오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기다리시다가 수익 나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는 기쁘게 받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일동제약 18,100원 지켜지는 가격이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25,000원까지 좀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어요. 혹은 솔루션을 여쭤보고 싶어요. 종목 고민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가 아래에 나가 있거든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 접수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상담 친절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으로 상담 주셨을까요? 그 대덕전자를 추가매수 해갖고 한 네네. 20% 비중에 31,200원에 네, 대덕전자 31,200원에 20% 비중 담으셨고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예, 계속 포함해서 하다가 그래도. 네, 네. 전문가님께 솔루션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혹시 대덕전자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매수한 이유는 그 증권사에서 추천해갖고. 아이고, 네, 그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구나. 대덕전자를 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공돌이 출신인데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만드는 PCB나 FPCB 그리고 반도체, 자율주행, 뭐 비메모리 되게 여러 가지 사업군들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네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건 지금 매출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만 간략하게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꽤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네. 평균 단가가 31,200원이시면 낮은 가격은 아니세요. 낮은 가격은 아니신데 비중이 20%나 되시기 때문에 부담이 좀 많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네. 한 가지만 조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실까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하세요? 네. 그럼 제가 가격을 하나 제시를 해드릴 텐데 그 가격에서 10%만 추가 매수 하셔서 평균 단가 꼭 낮추셔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가격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 19,4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비중 10%를 더 실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200원 가격이요, 아버지. 여기가 네네. 저항이에요. 올라가도 깔딱하고 찍고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 가격 구간까지 갔다가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가격이에요. 3만 원대가 라운드 피겨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 가격까지 못 올라가면 우리는 어차피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볼 텐데 손실을 얼만큼 최소화하냐라는 기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아니 지금 이렇게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셨는데도 31,200원에서 내려오는 이 주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만 계시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클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19,40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 10%의 비중을 더 실으시면 평균 단가가 26,000원, 25,000원 정도까지 내려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2만 평균 단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추가 매수해서 나온 그 매수가 말고요. 거기에 수수료랑 세금을 포함한 가격,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그 손익분기점 가격에서 비중 절반을 덜어내시는 거예요. 15%를. 그러면 15%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신 상태로 3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보시다가 3만 원을 넘어가는 날, 3만 원을 넘어가는 종가가 나오면 더 버티셔도 되는 거고요. 3만 원을 네. 넘어가는 날, 3만 원을 이탈해서 3시 30분에 종가가 형성이 되면 그날 종가 가격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시초가에 남은 15% 물량 다 수익으로 던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어요. 기간은 제가 봤을 때 3개월을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실적이나, 예. 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내년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네, 올해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월, 3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버티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어요. 다만 대덕전자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엄청 큽니다. 안산에 있는데 제가 그 근처를 다니면서 일했었던 공돌이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때는 아 저기 가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덕전자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장에서 지켜질 수 있는 박스권의 가격 구간에 있다. 근데 아버님이 매수하셨던 31,200원은 박스권의 상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가격을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의 하단에서 매수하시면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을 텐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기다리신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현대로더라고. 네,
그 기다리신 거 너무 힘드셨을 테지만 지금부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평균 단가까지 올 테니까 그때 물량 덜어내시고 기다리신 만큼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어느 가격에서는 매도를 해야지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3만 원 넘어가는 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3만 원 넘어가서 3만 1,2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전량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대덕전자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계속 내려오니까 네. 날마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추석이라는 악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된 이슈도 있었으니까 꼭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셔서 그대로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덕전자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상담해 주시는 것 같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도 상담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요. 투자 유의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 지금 앞서서 또 신청해주신 분이 계셔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어서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으로? 여보세요? 네. 한화솔루션이요. 한화솔루션이요. 한화솔루션 예,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50%. 50% 비중 담으셨고. 48,400원 매수가. 네네. 48,400원 예. 매수하셨고요. 한화솔루션. 네네. 종목 고민 상담 바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조금 부정적이에요. 지금 하나솔루션이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를 크게 올려놓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하나솔루션이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건 수소 관련된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제 차트에 600일 차트 상에서는 37,000원, 28,000원대, 22,000원대 선이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과거에 공부했었던 결과물들을 보여드릴게요. 장기 차트로 펼쳐놓으면 아래쪽에 선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 이 가격들이 다 지지와 저항이 됐었던 가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아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비중이 이미 50%나 들어가 있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한 가지밖에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37,000원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는데 37,000원대까지 올라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의 절반을 매도를 하세요. 손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48,400원까지 올라온다면 다행이겠지만 못 올라오면 지금 이미 매수하셨던 비중만큼 다시 매수하시는 건 가능하시잖아요. 그때 가서 손절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다시 주세요. 언제 주시냐면 37,000원 가격 오신 다음에 손절하시죠. 손절하신 날부터 딱 한 달만 있다가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네, 말씀해 주세요. 그 37,000원 언제쯤 대충 올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간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6개월 이상 좀 보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연말이 지나가요? 올해 연말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예. 네,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봤을 때에도 한 4~5개월 정도 지나셨죠? 근데 지금 기다리신 거에 2배 이상은 더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이 종목을 진짜 손절해도 괜찮으냐 아니면은 손절 안 하고 어느 정도는 지키고 싶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텐데 하나솔루션은 최소한으로 손절을 하고 가격을 좀 내 돈을 좀 지키고서는 나오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37,000원 오실 때 물량 절반을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덜어내시는 날로부터 한 달만 있다가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연락 주세요. 네. 예, 연말이 그래도 안 된다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데요. 종목을 바꾸고 들어서, 싶으시다고요? 예, 네, 레인 로봇 그거 가지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예, 지금 바꾸려고 제가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그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안내를 드릴 텐데 노란 톡방에 예. 들어오셔서 어떤 예. 종목 저한테 물어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직접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고 노란 톡 들어오셔서 꼭 저한테 그 종목 상담 주셨던 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대응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못다한 내용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도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주신 분 계셔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 주셨을까요? 네이크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100원에 30%요. 19,100원에 30% 비중 담으셨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빠져서 좀 속상해서 전화 주신 거죠? 예. 네, 네. 대응 전략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지금 비중이 조금 많이 높으세요. 탈출을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괜찮은데 결국에는 하락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공정 관련주잖아요. 예. 그래서 단기간에는 어렵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폐배터리라는 관련된 테마가 생겨야 돼요. 근데 그 테마가 생기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가격이 지켜져야 되는 가격이 12,000원대예요. 근데 12,000원대를 지금 깨서 11,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8,000원까지도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가면서 반등이 없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폐배터리 시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시장이 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나올 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랑 같이 보시면서 이 종목을 약손절을 하시고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에서 박스권을 그릴 때 바닥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지금의 비중인 30%를 맞추시고 평균 단가를 안 낮추시면 레이크 머티리얼은 손절하시고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꼭 노란톡방 마찬가지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도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손절하셔야만 됩니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네. 그럼 만원 이하로 이제 내려갈 적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잖아요. 추가 매수는 가능하죠. 어차피 네. 떨어졌으니까 장기적으로 가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가시려면 올해 실적 네. 보셔야 되고 내년 상반기 실적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적정 주가가 7,000원이에요. 네, 7,000원 아랫단인데 2차 전지로 인해서 거품이 껴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8,000원 윗단에 있는 평균 단가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판단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물량을 절반을 덜어내고 8,00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15%의 물량을 사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시지 않으시면 탈출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은 좀 장기적으로 보실 때 지금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어느 가격에서 얼만큼 덜어내야 될지 저도 아직 종목의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뉴스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희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랑 지속적으로 계속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찬가지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상담 주셨다. 11월 11일 날 상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기억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종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거나 저한테 계속 문의를 주셔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좋습니다. 평단을 좀 낮춰서 탈출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종목 모니터링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기회는 지금 바로 잡아봐야 될 타임 특가 종목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 참여를 못해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이나 혹은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무료 주식 정보를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네모 박스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뜰 텐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아래에 지금 비밀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8784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보내주셔도 역시나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이전에 수익률부터 한번 좀 리뷰를 짚어볼까 해요. 또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10월 25일 날 여러분들께 드렸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포착된 가격 기준으로 19% 상승을 한 거예요. 19%. 그런데 우리가 진입했었던 가격 4,665원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가장 중요한 거, 뉴스가 없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6시 이후나 내일 오전이 됐던, 내일 오후가 됐던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 이유가 나올 겁니다.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러면 그 뉴스가 나올 때가 바로 공포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포 심리가 만들어질 때 분할 매도를 들어가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진입 불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 제가 어떤 설명 드렸습니까? 한세실업과 마찬가지로 면허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석이라는 악재가,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무역과 한세실업, 의류 관련주들의 주가는 방어되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업무역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었던 거 뭐가 있었나요? 작년 8월 달에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이 31%였는데 올해 4월 달에 재고 물량이 5%까지 줄었다라는 거. 그 말은 코로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으로 안 나오던 사람들까지 모두 바깥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의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그 말은 수요가 증가하면 그만큼 공급도 다시 늘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 올해도 내년부터는 더 크게 증가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영업무역을 포착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종가 가격은 48,700원인데 지금 12%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12%인데 아직 배고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입니까? 해당 종목은 파란색 저항선이 검은색 저항선보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파란색 저항선을 무시하고 검은색 저항선에서 이참에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7,900원까지 주가를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해당 가격 구간, 지금으로부터 10%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왜입니까? 물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는 매물대가 존재하는 가격 구간이다. 그런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67,900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 되느냐?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는 겁니다. 올라갔다고 생각되시나요?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모멘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이 덧붙여 있죠. 아직도 매수 가능하나 금요일까지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까지 가능한 자리다라는 설명을 25일 날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
거래량이 크게 안 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봉이 나오면서 갭을 띄웠죠. 갭을 띄우고 은봉이 나왔는데 이 봉을 검은색으로 표현하면 상승 추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히려 주가가 내려간 이 자리는 매수 가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검은색 지지선에서 매수하시면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가격 궁금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착된 종목 칩셋 미디어인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자율주행이나 VR, 메타버스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에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실적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 모두의 기대치대로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뭡니까? 칩스의 미디어만 보시는 거예요. 꾸준한 매출 성장과 30% 육박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은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건 회사가 매출을 낸과 동시에 회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보율의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주당 무상증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1:1이죠. 1:1로 무상증자가 결정이 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가격까지 상승시키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기업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매수세와 외인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니라 회사가 주체가 돼서 상승시키고 있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14일이에요. 이때까지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신규 상장 예정일이 12월 1일인데 이때에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악재 그리고 재료의 소멸 시기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14일까지는 주가가 한 번은 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12월 1일 날에는 재료가 소멸되면서 신규 상장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받쳐진다면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관련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로 인한 이슈가 아니라 무상증자로 인한 상승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마이크로는 지금 받쳐지고 있는 것처럼은 보여지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 바라봤을 때 지금부터 보여주는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고요. AD 테크놀로지는 진입하지 마세요. 지금은 매우 혼조세의 장세이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 하나만 봤을 때에는 진입하기 너무나 까다롭다. 넥스트 칩은 말이죠. 어딥니까? 토르 기법을 포착해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었지만 지금 너무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라면 검은색 지지선을 밟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혼조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무상증자로 인해서 11월 14일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고 지금 매수를 해서 충분히 고점 가격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베팅으로 나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칩셋 미디어에 대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혹은 토르 종목 수식과 검색기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타고 8784 참여코드 입력하시거나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쉽지만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11월의 첫 번째 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